애플의 10주년 기념폰인 아이폰10이 공개가 됐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전 시리즈와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애플 신사옥에서 아이폰 10주년 모델인 아이폰 X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애플은 아이폰 X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홈 버튼을 없앴습니다. 대신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밝기나 색감의 설정을 보완했습니다. 또 아이폰 X는 얼굴 인식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를 장착했는데요. 페이스 아이디는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인 트루뎁스 카메라가 얼굴 윤곽을 33,000개의 점으로 분해해 등록된 이용자인지 인식한 후 잠금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아이폰 X는 11월 3일부터 주요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10 가격 어떻습니까? 네, 아이폰 X의 가격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64GB 모델이 $999, 256GB 모델이 $1,149입니다. 우리 돈으로 13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인데요. 하지만 이 가격은 판매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실구매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발표한 미국 세전 가격을 한국식으로 환산하면 64GB 모델은 124만 원, 256GB 모델은 142만 6천 원에 각각 해당합니다. 만약 애플이 환율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 가격을 더욱 높게 책정한다면 256GB 아이폰 X의 가격이 150만 원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범 기자였습니다.